할렐루야. 네, 또 함께 이렇게 수요 예배 가운데, 수요 기도회 가운데 모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안에서 너무나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참 요새 들어서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누군가를 정말 진정으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얼굴을 떠올리시면 사랑이 뭉게뭉게 피어오르시나요? 네. 제가 이제 어제 뭐 개인 사담일지도 모르겠지만,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여기 이 자리에 제 장인어른도 계신데 좀 외람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아내를 네, 첫눈에 반해서 첫사랑으로 그렇게 만나서 그 설렘을 안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를 한 게 뭐냐면, 그때의 그런 어떤 설레임, 그런 사랑의 마음, 그걸 과연 우리가 다시 재현할 수 있을까? 그때의 그 어떤 설레임과 그런 사랑, 누군가를 내가 뭘 계산하고 내가 그 사람이 어디가 좋아서 뭐 어때서 그래서 좋다기보다는 그냥 좋은 거잖아요. 그런 감정이 사실은 우리가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이렇게 경험이 쌓이다 보면 사람이 경험이 쌓이다 보면 아, 이런 조건은 나한테 안 맞구나, 이런 조건은 나하고 내가 좀 피해야겠구나, 이런 조건들이 쌓이다 보면 점점 설레임은 사라지고 공감하시나요? 네.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성도를 지체를 바라볼 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체가 우리 차현욱 간사가 어디가 어때서 나는 좋다, 이 성도에 난 어떤 부분이 이래서 좋다 라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보자마자 아, 내 지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주신 내 지체구나, 그것으로서 그냥 첫눈에 반해서 항상 생각만 해도 설레고 항상 생각만 해도 마음속에 그 사랑의 마음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어제 개인적으로는 가정의 일이지만 또 뭐 교회의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저에게는 외할머니가 되시는 그야말로 주님의 노종이죠. 노종께서 이제 99의 연세로,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거의 네, 삶을 마무리하시는 그런 단계에 이제 오신 것으로, 그렇게 제가 광주에 이제 내려가서 만나 뵙고 왔는데요. 제가 영동중앙교회라는 그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심우할 때
목사로서 제일 목사가 할 수 있는 제일 가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됐던 게 뭐였냐면 장례 예배에 집례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임종 예배 드리는 거. 그 자리에서만큼은 그 말씀이 저에게도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는 분들 또 그 자리에 누워 계신 그 모든 분들에게 제가 그 말씀을 죽어 있는 말씀으로 전한다면 전혀 소망이 되지 않겠죠. 희망이 되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죠. 네. 그래서 어제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다시 저 자신에게 이제 그 말씀이 적용돼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다 모두 같은 운명을 타고 태어났는데 그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지 사실 그 노종 우리 저에게 외할머니가 되시는 그 노종의 인생 그의 신앙을 전 한 번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었는데요. 그 신앙의 유산이 결국 저희들에게도 지금 알게 모르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저는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신앙의 유산들, 그 믿음의 발걸음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따르고 또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나아갈 때 누구나 맞닥뜨리게 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얼굴을 웃으며 배울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맡겨진 삶들 비록 쉽지 않은 삶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늘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은 늘 소망에 넘치고 기쁨에 넘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우리 매일매일 우리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공통적인 그 문제들 또 고통의 문제들 누구나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똑같은 동일한 조건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문제에 내가 직면하고 있는가 그 앞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 인생의 순간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바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 내 아픔과 기쁨을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두려움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람 쓸의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기도다,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계속 정말 화살과 같이 흐르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에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의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저희를 주님의 증거자들로서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환란이나 고통이 닥칠지라도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우리의 온 존재를 집중시켜서 이미 저에게 내려주신 그 족한 은혜 가운데에 늘 우리의 마음이 안식하며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내 마음이 낙신다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돼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
내가 내게 족하네. 내가 내게 족하네. 그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희망이 사라지고 친분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인생 이 과정을 넉넉히 이겨낼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각자 각자의 그 인생 가운데에 있을 모든 아픔과 힘듦, 어려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 극복하고 해결할 수 없는, 헤쳐나올 수 없는 그 문제들, 그것을 해결하고자 너무나 해결해 주고 싶어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쏟아 부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 땅 가운데 있었던,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주님 안에서 이 시간 위로되고 주님 품 안에 정말 진정한 참된 안식을 얻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오늘 저희의 모임과
또 저에게 주실 말씀 가운데 저에게 새로운 또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계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으로 속삭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이 시간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메마르고 거친 이 세상 가운데에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주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한 순간 한 순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여 저희에게 온전히 함께 하셔서 주여 그 족한 은혜 가운데 저희가 정말 충만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주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얻고 살아갈 주여 담력을 얻어서 주여 주님의 증거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에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인이고 연약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귀하신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의 귀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고자 나왔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보류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를 좀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 참 저는 구약 성경에서 어떤 성경이 참 좋으냐라고 물어보면 예, 다 좋지만 그 중에 몇 개를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는 48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 후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후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잡혀간 사람 중에 에스겔이 있었던 겁니다. 바벨론의 그 그발 강이라는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48장에 걸쳐서 긴 예언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일으키시고 에스겔서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게 사랑으로 자세하게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뭐 에스겔서를 다 볼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당시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그 모든 것을 다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임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시는 그분 자신의 임재를 거두시는 모든 것을 이상 가운데 주님이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더 이상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성전을 떠나셔서 감람산으로 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에스겔서 10장, 11장, 12장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리고서 이제 많은 심판에 대한 예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36장, 37장, 그리고 40장, 43장까지 그리고 47장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첫 번째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얻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옛 언약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지 못했습니다. 다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언약을 철저히 깨뜨렸습니다. 그건 지킬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도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조금 후에고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31장에 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8장에 인용이 되는데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 언약을 세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은 마지막 밤에 제자들 앞에서 떡과 잔을 가지고 세우신 것이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은 구약성에 이미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자세하게 있는 것은 구약입니다.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잘 얘기되어 있는 귀하게 말씀되어진 예언되어진 것이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36장을 보면 이제 새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옛 언약 율법과 새 언약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조건적인 거예요. 상호적이고 쌍방적인 언약입니다.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겠지만 어기면 저주가 있다. 이것이 이제 율법입니다. 신명기에 이것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키지 못할 걸 하나님 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BC 586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보게 하고 멸망하는 모든 처참한 광경을 보게 한 것이 이제 예레미야 에스겔 그때입니다. 이제 예레미야 예가는 그 처참하게 폐허된 파괴된 성전 예루살렘 성 모든 걸 보면서 지은 그 눈물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다시 회복할 거다. 라는 언약을 하시는데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제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는 뭐냐면 옛 언약 율법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지키면. 근데 새 언약의 특징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어떤 조건을 다는 게 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내가 다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36장 2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다는 게 없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예,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옛 언약 율법을 주실 때는 너희들이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하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그게 없습니다. 다 주님께서 너희들을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낼 것이고 모아 고토에 데리고 들어갈 것이고 맑은 물 내가 너희 뿌릴 것이고 정결케 해줄 것이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고 새 마음을 줄 것이고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줄 것이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속에 내 영을 성령입니다. 결국은 내 영을 두어서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이제 새 언약.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순전하게 그렇게 해 주시겠다. 우리들 하라고 못하니까. 옛 언약. 우리들 하라면 우리는 실패하니까. 어기니까. 결국 다 파괴당하고 끝나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너희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내가 새롭게 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언약인데요. 새 언약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세울 새 언약이 이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레미야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이루어지는 진정한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왕국시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이런 모든 언약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구약에서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모든 축복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예, 말세 내 영으로 남종과 여중에 부어주리니 이 2장이 나옵니다. 이거 요엘서에 있는 예언인데요. 요엘 선지자가 한 거예요. 이거 다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들은 누구에게 적용을 시켰냐면 교회에게요. 그 외에도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언약을 다 교회에게 히브리서 8장에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새 언약의 예언을 교회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축복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장래 이스라엘에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모든 언약을 새 언약을 그대로 받아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바로 예, 존재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진정한 교회라면 그곳은 하나님이 역사한 곳입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노력을 해서 주님의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새 마음 주시고 고기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돌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이래서 우리가 좋아진 것입니다. 이거 주님이 언약이에요. 주님이 언약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도 보면 오순절의 부흥이 120문도는 열흘간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한 게 없습니다.
어느 날 열흘이 다 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강하고 참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새롭게 되고 강하게 되고 능력 있게 되어서 주님의 말하자면 증인이 되고 전파자가 되고 또 사도가 되고 이렇게 된 이야기가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이 36장이고요. 그 다음에 37장의 예언 이상 이상입니다. 다 이거는 이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37장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1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11절은 주님이 친히 해석을 해주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서로 사람들이 모여서 소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건축하고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교회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 역사를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구약시대에 실행한 것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건축한 이 역사입니다. 이 일을 놓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 얘기하고 에스겔을 통해 예언하고 이렇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회복한다고. 그것이 하나의 예표입니다. 실제로는 왕국시대에 이루어지지만은 오늘 교회에서 이런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을 읽어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했습니다.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이것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알려줍니다. 사실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는 대언자입니다. 말씀의 대언자예요. 네가 내 말을 해라 이랬네요.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 전에 사도들을 먼저 세우셨고요. 그 다음에 이방의 교회를 세우기 전에 사도바울과 일행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질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상태는 다 마른 뼈들 같아요. 아무 생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귀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요 죽은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각각 흩어졌던 영혼들이요 다 연락하고 더 서로 하나가 됩니다. 이 뒤에 이제 쭉 읽어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절대로 이제는 나눠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한 목자 아래 다윗이라는 임금 아래 왕이 있게 된다. 이때는 다윗이 이미 갔을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바로 주님을 얘기합니다. 이런 건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내가 인도하지 않은 다른 무리도 있어서 내가 모든 이 한 무리를 내가 친히 인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한 목자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다 흩어져 버린 마른 뼈들, 그런 이스라엘의 당시에 죽은 상태를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대언을 하면 반드시 기적적인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생겨서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되어서 결국 그들이 하나 될 뿐 아니라 강력한 군대가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 37장에 예언하신 겁니다. 이것은 다 오늘날 교회에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장부터인데요 40장부터는 주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40장, 41장, 42장 여기에는 성전을 보여주세요. 당시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고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떠나셨고요. 이미 그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왜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광경들, 부정하게 된 광경들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임재를 거두시는 모든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10장, 11장,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0장에 올 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솔로몬 성전과 달라요. 많은 방들이 있고 하여튼 그 모든 규모나 이런 것이 커요. 달라요. 그러면 이 성전이 무엇이겠는가? 이 성전이, 새 성전이 결국 천년 왕국 때에 세워질 성전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40장을 읽어보면 3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 고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이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도 한 자루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 그가 동양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통을 청량하니 장이 한 장대요 그 문 안통의 장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장이 한 장대요 광이 한 장대요. 여기는 쭉 다 그 성전의 그 모든 모양 문이며 방이며 많은 것들을 다 이 청량하는 게 나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아침에 산보하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청량기를 가지고 이렇게 청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왜 여기를 청량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청량을 하시는가 하면 당신의 것에 맞는가를 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청량하지 않으면 그분은 그분 것을 삼지 않으십니다. 그럼 무엇이 이 청량하는 자겠느냐 하면은 물론 진리입니다. 그분의 생명이고 말씀입니다. 그럼 과연 이제 오늘날 신약의 교회가 있다 할 적에 교회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에 입각할 때 그것이 다 진리에 부합하는가를 다 재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재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교회에 대해서 있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건 아니라는 거, 어? 하나님이 지금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여러 말씀을 주십니다. 죄와 육체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다 재부신다 이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만일 신약의 교회라면요, 주님은 재고 계실 겁니다. 정말 맞나? 그분이 하신 말씀과 진리에 입각하여서 모든 것이 규격대로 되어 있나를 보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저는 요즘에 계속 수요일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교회를 원하시고 교회는 건축의 개념이 있다는 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초, 터가 있고 그리고 기둥도 있고 말하자면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 예, 여기는 뭐 문이 많고 방도 많고 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멋대로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치수대로 그대로 지어졌는가, 이거를 다 청량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서 이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되었다 싶을 때 43장에 1절에 보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분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그 이상 같고 그 발 하수가에서 보던 이상과 또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두드러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고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이건 에스겔 선지자가 이상 가운데 본 성전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가운데 보여주는 성전이 온전하게 지어지고 그 모든 것이 치수대로 온전히 청량된 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시더라는 얘기예요.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왜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하느냐면, 예, 우리는 서로 모여서 그냥 같이 예배 보고 뭐 기도하고 봉사하고 활동하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예, 진리들 그 규모들이, 예, 교회에 그대로 준행되어져요. 순종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그럴 때 주님이 그들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임재케 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40장에서부터 4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은 마지막으로 47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47장도 역시 교회의 그림입니다. 예, 47장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1절부터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면이 동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이 동쪽이 많이 나옵니다. 이 그 에스겔서 보면 성전의 모양 보면 다 동쪽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제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동력 동자가 앞에 글자가.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 이름 참 좋네. 예?
아주 영적인 분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 이름만 주면 뭐래요? 진짜 좋아야지. 3절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이 에스겔의 이상에 따라 보면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생수가 흐르는 곳이에요. 얼마만큼 흐르느냐? 강으로 흐르는 거예요. 사실 계시록 22장에 새 예루살렘도 사실은 교회잖아요. 그래도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겔서에서 교회의 그 하나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결국은 마른 뼈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단체적인 군대가 되는 것처럼 되고, 이게 37장의 이야기라면 47장은 뭐죠? 바로 거기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수가 온 땅에 흐르게 하는 센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흐르는 것도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라 청량을 통해서, 주님은 여기서 물을 청량하신다는 거예요. 일천척씩 일천척씩.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청량을 하시고 건너보라고, 발목에 한 번, 그러니까 너무 얕다고 안 되겠다고 한 번 더 청량하시고 조금 더 무릎까지 올라오고 한 번 더 청량하시고 그러니까 허리까지 올라오고 한 번 더 청량하니까 이제 걸을 수가 없어요. 은혜와 성령과 생명이 교회에 충만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사람들이, 각자 성도들이 다 자기 멋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다 물의 흐름 따라서 가야 돼요. 강물의 흐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물이 쭉 흐르다 보니까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이 말씀 쭉 읽어보면 그래요, 만물이 소성함을 얻더라는 거예요.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교회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이런 것이 같지만, 그런 것 같지만 아니고요. 과연 우리 가운데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느냐, 얼마나 깊으냐. 근데 그 누가 청량하냐면, 누가 결국 깊어지게 하시는가 보니까 주님인 거예요. 주님이 청량을 자꾸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이 강물이 더 수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47장까지 우리가 올 때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게 언약이니까요. 이 언약의 그 말씀을 굳게 믿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 같습니다. 정말 시들은 영혼입니다. 주여 당신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밖에 없어요. 왜? 하시는 주님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 못합니다. 주여 우리를 청량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청량해 주시옵소서. 너무 우리 가운데 물이 얕습니다. 발목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반대로 다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좀 더 청량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복음의 생수가, 진리의 생수가 온 땅에 흐를 수 있도록, 그러면서 보면 수많은 고기가 있더라, 그리고 막 어부들이 생기더라, 이런 말씀이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의 일꾼들이 생산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주님이 언약하신 그 새 언약의 모든 약속들, 선지자의 부인 이상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시대에 실현되고 실행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 마음으로 이 교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교제하였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언약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언약이 공허하게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비록 정말 마른 뼈들같이 바싹 말랐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의 언약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생수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흐르는 물을 더욱더 청량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넘치게 하시고 이 강물이 우리를 통해서 온 땅에 흐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저하고 찬송가 하나 부르고요. 생명강이라는 찬송입니다. 많이 안 불러보셨겠는데 저희들은 옛날에 많이 불러본 찬송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그 생명수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계신 그 생명수 강물이 우리의 마음에 뚝에 막혀서 흘러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이 시간 저의 온 존재에 저의 온 마음에 있는 모든 막힌담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보지 못하게 하는 저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 거리낌들 이 시간 제하여 주셔서 정말 그 거센
말씀의 강물에 우리가 정말 둥둥 떠내려가며 그 말씀의 강물에 떠내려가는 우리의 삶이야말로 가장 기쁨이 넘치고 가장 만족이 넘치고 어떤 두려움도 없고 어떤 방황도 없고 정말 이 길이 우리의 길이구나, 이 인생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인생이구나, 그 말씀의 강물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을 때에만이 이것을 충만히 느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물결 가운데 있는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인 것 그 자체가 오늘 저희는 그것이 저희가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마음 합하여 합심하여 기도 드릴 때에 주여, 정말 이 마른 뼈들과 같은 저희를 생명의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메말라 있는 마음, 생명력,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던 우리의 생명력, 주님 없이는 메마를 수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정말 간절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일으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 가운데에 그 영광이 밝히 드러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로부터 주님 자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간구해 드릴 때에 우리의 정말 그 간절한 기도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되어 우리의 온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합심된 기도로서 주님 앞에 함께 고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저희 주여 온 성도가, 주여 이 자리에 모인 온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주여 무릎 꿇고 엎드려 주여 하나님 간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저 적당히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냥 말씀을 우리의 주여 삶의 입으로서만 받아들이고 주여 하나님 그저 우리의 발끝을 담그는 것으로만 주여 하나님 말씀을 만족하고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은 우리가 멋대로 주여 우리의 마음대로 조정하려 한 저희의 모든 마음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여 우리의 온 마음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주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주여 생명의 강물은 주여 너무나 거세고 주여 너무나 하나님 영광스럽고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 소망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여 우리에게 세우신 뜻을 주여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주여 하나님 주여 저희의 두난 주여 두난과 저희의 두 귀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여 하나님 주여 고백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이 시간 주님의 주여 하나님 그 주여 그 계시의 말씀으로서 주여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주여 하나님 그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에 온전한 해답을 주시며 주여 우리의 인생에 온전한 방향을 정해주시며 주여 그 말씀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주여 우리의 온전한 주여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 주님의 뜻이 주여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서 선포하며 주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 앞에 주여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주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주님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여 하나님 주여 우리의 정말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여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주여 우리의 마음문을 다시 한번 주여 우리의 주여 심령을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의 주여 그 영광스러우심 주여 하나님 주여 정말 어떤 이름보다 뛰어나신 그 이름 주여 온전하신 그 이름 주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주여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 다시 한번 우리 바라보는 주여 하나님 진정한 우리의 지혜의 눈을 계시의 영을 주여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우리 찬송가 183장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시고 마지막으로 함께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밤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려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다시 한번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성령 생명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의 심령 가운데에 이 간절한 기도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한 가지 한 번 더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 함께 하실 때에 정말 우리 마음 속에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기 원하는가? 그 간절한 갈망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가? 그 갈망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주여 폐역한 이 땅 가운데에 주여 멸망으로 지나가는 이 땅 가운데에 주여 하나님의 주여 그 온전하신 계획인 그 하나님의 주여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주여 이 땅의 교회 가운데에 정말 그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 정말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 우리 주여 저희로부터 정말 먼저 주여 하나님 우리 온 존재를 하나님 정말 주여 하나님의 계획을 주여 이루는데 주여 사용하기 위하여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여 헌신하기 원하는 간절한 주여 간구로부터 우리의 마음 얻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냥 이대로 그냥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 잘 믿고 끝나는 것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갈망이 부족함으로 주님의 뜻이 늦춰지지 않도록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헌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로부터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계속해서 늘 기도하시는 우리 주위에 몸이 약하고 또 마음이 연약한 또 특별히 지금 인생을 정리하고 계시는 우리 광주에 계신 사모님의 어머니 되시는 주님의 노종 박양실 권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심령 가운데에 평안함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사용하신 그 귀한 종을 평안한 안식 가운데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온 마음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여 이 주여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의 마음이 두남으로 말미암아 주여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주여 하나님 그저
주여 우리의 좁은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주여 심지어 주님의 주여 말씀조차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삶을 위하여 주여 그저 우리의 주여 개인의 삶을 위하여 주여 살아왔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일깨워주시고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진정으로 발견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주여 이 땅 가운데 저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주여 저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온전히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하오니 그 모든 주여 헌신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금 정말 겨자씨와 같은 그 믿음 주님 이 시간 돌아보아 주셔서 주여 그 겨자씨에서 정말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얻고자 하시는 주여 그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얻으실 수 있는 주여 그러한 저희로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집에 있는 모든 주여 몸이 약하고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며 주여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 아픔들 주여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위로자 되어주시고 하나님 힘되어주시고 주여 하나님 능력되어주셔서 주여 하나님 주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주여 그렇게 주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여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주여 나를 하나님 인생을 정리하는 주여 하나님의 노총 주님께서 주여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손으로 능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주여 그의 인생 가운데에 지켰던 그 하나님 앞에 충성과 믿음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 주님 안에서 정말 참된 위로자 되어주시고 동행자 되어주시고 어떤 외로움도 하나님 어떤 고통도 없이 끝까지 주님 돌보아 주셔서 주님의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 기쁨으로 주님 얼굴 뵈옵는 주여 그날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신 하나님 말씀 대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죄인이라도 아무리 마른 뼈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일어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들 이대로 마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시대에 한번 성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생명수의 강물이 우리를 통해서 한번 강하게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큰 군대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장모님이신 우리 박양실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참 그의 일생을 볼 때 정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한 한 여종임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두셨습니다. 면회도 할 수 없고 참 너무나 주여 통증이 심한 가운데 계시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통증을 감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정말 받아주실 줄을 우리가 알지만 주님 끝까지 붙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정말 당신의 귀한 이기는 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그날에 주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성도로 주님이 받아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정말 우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영혼들도 우리 사랑 성들도 함께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찬송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